본 동영상은 집사님들께 고양이들의 행동 심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양이들을 의인화하고 때때로 다소 과격한 언어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드캐스토리 양이올릭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양아치가 어떤 심리로 쌈질을 끊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고양이들 싸움에서 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건 공격을 당하는 아이인데 왜 공격을 하는 쌈꾼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공격을 당하는 아이의 행동은 공격을 하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절대 다수예요. 저쪽에서 시작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저쪽에서 시작을 안 하면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물론 공격을 당하는 아이들 중에는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팩트가 깔려있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공격받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내버려 두면 혼자 잘 지낸다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만 안 오면, 나한테 신체 접촉만 하지 않으면 나름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요. 근데 공격을 하는 아이들이 자꾸 가까이 오고 관심을 두고 째려보니까 자꾸 으르렁거리는 거거든요. 고양이들이 싸움을 할 때 공격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혼나요. 그리고 공격을 받는 아이는 더 자주 보호를 받아요. 이런 중재 방법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공격하는 아이에게 상황은 어때요? 저 재수택만 없으면 이 집은 정말 살맛나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든 쟤를 처단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쟤만 없어지면 쟤가 넘나 싫어를 수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노력하는데 엄마가 자기만 혼내요. 그러면 아이는 더 반감이 심해질 거예요. 결국 공격을 하는 아이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격당하는 아이를 보호하고 싸움을 뜯어 말려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요. 관계 개선을 위해 놀이 훈련을 해도 아이들은 쉽게 진전을 볼 수 없어요. 오늘의 주제가 우리 집 양아치의 싸움 거는 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배제를 할게요. 먼저 싸움을 거는 애, 즉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더 많이 맞으면서도 꼭 먼저 다른 애들한테 깐족거리고 싸움을 거는 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를 스토킹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싸움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이에요. 먼저 싸움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놈만 패는 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 하나 걸리면 시비 거는 애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 형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서로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을 제외하면 이렇게 싸움을 거는, 자주 싸움을 하는 아이들이 왜 이런지 그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로운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좌절한 아이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를 맺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계묘차가 존재하겠지만 이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들의 성향은 되게 활발하고 질투심도 많고 애교도 많아요. 하지만 싫은 건 바로 내색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깨발랄한 고집쟁이들 있죠? 이 아이들 중에 가정에서 막내 위치에 있었다가 다른 동거묘가 생긴 아이들도 있고요.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평소에 인기가 없는 서툰 대화법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들 중에는 아기는 없지만 놀이를 할 때 과격하게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릴 적에 사회와 과정을 지나면서 고양이들이 사용하는 대화법을 배울 때 단절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중에는 다른 아이들과 놀자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덮치고 목을 물고 사냥감을 쫓듯이 뒤쫓아가는 행동들을 해요. 당연히 동거묘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집사님의 관심마저 소홀해진다고 느끼게 되면 역시 쌈꾼으로 거듭나기도 해요.
이렇게 외로움을 바탕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한 아이들은 한 눈만 패는 아이보다는 눈에 걸리는 대로 시비 거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더 자주 시비 거는 아이는 있어요. 근데 관계 개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한 아이와 집중적으로 앙숙이기보다는 시비 거는 횟수가 다르더라도 한 마리 이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시비를 걸었던 아이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아이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관계 악화로 이어져요.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집사님의 관심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따로 놀아주거나 집사님과 오붓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주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시간도 자주 가져주세요.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집사님의 관심을 갖게 되면 아이가 전에 없이 의기양양해져서 다른 아이들에게 더 시비를 걸게 되는 그런 격동의 시기가 존재하기도 해요. 얘랑 놀아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서 놀아줬는데 놀고 나서 딴 애들을 패고 다녀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아이에게 관심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거 멈추지 마세요. 얘가 그동안 소외됐던 마음을 풀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꾸준히 아이가 집사님께 집중 관심을 받는 시간을 보내주셔서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심적으로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면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나 적대감이 줄어들 거예요. 아이가 어떤 시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거는지 파악해 두셨다가 그 상황이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보일 때 아이의 관심을 돌려서 동거묘에게 시비 거는 대신에 다른 재밌는 걸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서 노는 행동의 횟수를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얘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지기로 결심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좌절한 아이들의 상황 역시 제가 막 언급한 외로운 상황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좌절하는 게 아닌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한계에 다다른 아이들로 한정할게요. 지속된 좌절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 환경을 견딜 수 없는 아이들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거대규모 담요가정이에요. 너무 한정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나 가정에 다른 동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생활 환경도 여기에 포함돼요. 동거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집사님이 오랜 시간 집을 비우시거나 아이들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는 상황도 여기에 들어가요. 좌절한 상황으로 인해 공격성을 갖는 아이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현저하게 떨어진 놀이 반응을 들 수 있어요. 이 상황의 아이들 중에는 놀이고 뭐고 다 싫은데 집사님 껌딱지로만 살겠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많은 아이들이 동거묘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 이외에도 소변 테러나 심하게 울기, 강박적인 그루밍 등의 다른 문제 행동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 예상하셨을 테지만 좌절감으로 인해 삐뚤어지기로 결심한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환경 정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아이들이 이전 생활 환경으로 인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이들에게 사는 낙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안아주고 하시는 것만이 아이가 사는 낙이 되어선 안 돼요. 아이가 언제부터 서서히 이렇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찾아내시고 최대한 환경을 그 환경 이전으로 돌려놓으시거나 바꿀 수 없다면 변화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풍요로움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단독으로 놀아주시면서 장난감 놀이 반응을 먼저 필히 올려주셔야 하고요. 고양이의 호기심 본능을 다시 일깨워주셔서 삶에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예요.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절대적인 기준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강철 멘탈, 어떤 사람은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역시 각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지점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딴 집 애들은 잘만 지내는데 넌 왜 이렇게 유난스럽니? 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도 나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견뎌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한계에 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아이가 견뎌온 만큼 아이를 위해서 환경 정비를 해주시고 삶의 낙을 찾아주세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회성이 결여되어서 다른 동거묘들과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양이들 중에는 어미 젖을 제대로 떼기도 전에 사람과 함께 살게 된 아이들도 있고요. 고양이의 사회화가 형성되는 시기를 불안정하게 지낸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미와 형제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보다 당연히 사회성이나 다른 고양이들에 대한 관계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고양이가 사회화 시기에는 다른 고양이들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외동묘로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다면 아이의 상황 적응력은 역시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많은 집사님들이 이미 고양이들이 3주에서 7, 8주 사이에 사회화 형성에 필요한 성격이 정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많은 고양이들이 1년 정도까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나 다른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데 융통성을 보여요. 일부 학자들은 고양이들은 생후 2년 이후에 급격하게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들이 이전과 다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사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고양이들의 행동 수정을 통한 관계 개선의 효과는 다소 미미해요.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의 아이들보다 좀 더 격렬한 싸움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고양이들이 모두 공격적인 아이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보다는 맨날 수시로 으르렁거리는 예민한 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근데 얘네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얘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고 표현되는 고양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그냥 다른 고양이가 싫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싫어요. 집사님이 두 아이의 사이를 아주 잘 중재해 주셨다고 해도 얘네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쿨하게 동거만 할 뿐 알콩달콩한 분위기는 연출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에서는 혼자 외동묘로 사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동생을 들였는데 얘네가 둘이 심하게 싸워요. 아, 아무래도 둘째 성격이 너무 드세서 그런가 봐 라면서 셋째를 또 들이셨다가 집안 분위기가 더욱 흉흉해지기도 해요. 사회성이 결여된 아이들이 싸움꾼으로 거듭나는 건 사실 예방이 가장 최선이에요. 오랫동안 혼자 외동묘로 자랐거나 어릴 때 분유 타서 먹여서 키워낸 그런 성묘들이라면 웬만하면 다른 동거묘를 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미 일이 벌어져서 아이가 파이터가 되었다면 얘네는 상황에 따라서 격리를 하셔야 할 정도면 격리 기간을 좀 더 충분히 해주시고 그렇게 격리 기간을 거친 후에 재밌는 액티버티를 함께 공유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함께하는 기분 좋은 기억, 적어도 평화로움 이상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주세요. 특히나 이 카테고리 아이들은 집사님들의 통제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거에 익숙해요. 싸움 전 대치 상황에 엄마가 뭐를 해도 아랑곳 없는 대쪽 같은 성품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 있죠? 이렇게 통솔이 힘든 아이들은 간단한 고양이 훈련을 평소에 해주셔서 아이가 집사님의 요구에 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처음엔 코터치, 그 다음엔 앉아, 그 다음엔 기다려, 그 다음엔 이리 와를 단계별로 발전시켜주시면 아이는 점차 집사님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행동을 하면 먹이 보상이 온다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집사님 댁에 있는 쌈꾼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집사님 속을 너무 썩이고 있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외로운지, 아니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드디어 관계 개선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예민한 우리 아이 덜 예민하게 키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